감사해요. 이런데 초대해 주셔. 그럼 이거는 예약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딱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귀한 손님들 한국에 오셨을 때 이렇게 대접하면 너무 좋을 것,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갑자기 엄청 기대되고 있어. 하나하나 나올 이 플레이트가 되게 기대되고 있어. 코스에 앞서 앞에 놓여져 있는 노란색 봉투를 여시면 오늘 코스 순서가 적혀져 있는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메뉴를 보시면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웰컴티는 백차 수미입니다. 핸드폰을 들면 안 될 것 같은 이 분위기 뭐가? 테이블에 놓아져 있는 트레이는 목공의 한결 작가님의 작품이네요. 위에 올려져 있는 하얀 잔은 신경이 도예 작가님의 그 백작약을 조각해서 넣은 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맛있어. 차 괜찮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차 드시는 동안 두 번째 답안 안내 한번 드리고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안은 늙은 호박죽인데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앞에 놓여진 귀여운 머그잔은 일본 신인 작가님이신 타야시 사이카 작가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든 작품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겨울 시즌에 윤래 작가님이 직접 만든 그냥 손으로 막 만든 오늘은 좀 따뜻하게 드렸지만 냉장고에 차갑게 해서 먹으면 굉장히 단맛도 더 많이 올라가고 너무 맛있어요. 저 차갑게 먹는 거 좋아해요. 이거 그냥 나무 하나를 다 깎아 만들었나봐. 그 느낌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늙은 호박죽을 다 드셨으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미도 한번 마무리로 한 잔씩 더 드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구를 오른쪽으로 돌려드릴 텐데요. 잔에 한 50% 정도 따르고 오른편으로 넘겨서 다시 저에게 이 수구를 돌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잔 위에 물을 따르는 이유는 잔을 따뜻하게 에어하기 위함입니다. 안정 담고 잔에는 물을 버리시고 잔에 70% 정도 따라서 드시면 어디다 버려요? 여기 보면 하얀색 항아리처럼 보이는 게 폐속이라고 하는데요. 잠겨져 있는 물을 버리시면 됩니다. 저 이런 차 되게 좋아해요. 그 약간 너무 맛있다. 말씀하신 그 우유 향처럼 살짝 그 부드러움이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양차는 쓰고 떨은 맛이 없는 차인데요. 혹시나 쓰고 떨으시면 제가 차를 잘못 드리는 차예요. 너무 맛있네. 떨은 맛이 아예 없어요. 여기는 이제 맛없... 떨지? 얘 생각에 그래? 떨다는 게 스모키 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음식 준비해드리죠. 네. 지금 마음이... 마음이 어려워요. 어느 때 드시든지 편안하게 드실 수 있지만 순서대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는 계속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아, 이 음식이랑 차가 너무 잘 어울려. 이거 아까우니까 바짝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 정도 양이면 한 네 번까지 우려요? 지금 한 5번 정도 우린 것 같아요. 다 드셨으면 다음 장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답안은 정상 소조가 일본 가정식 카레와
찬 세 가지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차를 한번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차시라고 불리는데요. 제가 꺾었어요. 꺾어서 만들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차를 마시면 씻어주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밥알이 좀 더 더 진해지는 느낌이 되게 예, 드는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해. 약간 매콤해서 맛있어. 이게 진짜 차랑 마시니까 밥이 훨씬 훨씬 맛있네. 제가 원래 밥 먹을 때 물 같은 거 냉채류를 아예 안 먹거든요. 맛있어요. 우리가 먹네. 차랑 같이 먹어서 그런지 그렇게 막 양이 적다고 안 느껴지는 것 같아. 나는 다 먹고 나면 배부를 것 같아. 이제 네. 너무 맛있어요. 자, 순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밥은 고수고이 대학의 콤부차와 가오조라 미스는 플레이트인데요.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드셔주는 게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왼쪽은 타르트, 가운데는 배추 야자마리, 마지막에는 복숭아 병조림인데요.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네. 너무 맛있어. 너무 잘 어울려. 아, 꽃잎 먹는 거예요? 아니요. 꽃잎 아니래. 근데 언니 하나 먹은 거예요? 아니라니까. 근데 한 입이 없는데? 원래 그렇게 생각했어. 언니 언니 하나 먹었어. 거예요. 정말 뜯긴 느낌. 저도 4개. 고마워, 인디야. 테이블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마지막 순서 준비해드리도록 하기 싫어요, 집에. 마지막 사과는 남고매실 강릉입니다. 놓여져 있는 유리그릇은 일본 유리공예 작가님이신 요리코 호시하라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불어서 만드는 방식으로 사용해서 만들어서 각각 다 모양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 다릅니다. 너무 세게 부시면은 이가 나갈 수 있어서 좀 할퍼지는데 고급 음식 오마카사에 가면은 마지막 디저트로 이 매실 강릉을 많이 내주는데요. 그것보다는 사이즈가 두세 배 정도 큰 같아요. 네, 사이즈가 큰 이유가 매실을 주문을 했더니 사이즈가 너무 큰가봐요. 아, 이게 의도한 게 아니에요. 아, 의도한 게 아니었어. 어떤 분들은 체리향이 난다라고. 네. 원래 이렇게 크림이에요? 네, 맞아요. 너무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다 드셨나요? 감사합니다. 아, 최고 최고. 다가오는 겨울날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안 가고 싶은데요? 이제 그레이 씨가 네. 요리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녁 요리. 자, 저녁 메뉴는요.